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오늘은 요청게임 환생만이 살길, 제목부터 벌써 뒷골이 좀 땡기는데 하여튼 방청 RPG라고 해요. 일단 스토리가 있군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요. 네, 방청 RPG인데 스토리가 왜 필요해? 누가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마법을 쓸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 진짜 적이 쳐들어왔습니다가 주요 스토리군요. 이거 스토리가 있다고 해야 돼? 왜 소리가 나는군요. 마법사님? 마법사님,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서 마법사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나멍 때리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초능력이 있네, 게임에. 오랫동안 마법을 안 썼으니 마법사님 혼자서는 무리겠군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용병들을 데리고 가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힘이 없으면 돈을 써서 용병을 고용해라, 뭐 이런 뜻이죠? 아주 자본주의에 찌들었구만, 시작부터.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골드를 써서 업그레이드 할수록 강해진답니다. 용병을 업그레이드 보세요. 튜토리얼 보상으로 500개를 줬대요. 퀘스트를 시작해볼까요? 퀘스트 시작, 잡초 뽑기. 아, 이거 완전 그거네. 많이 해봤죠? 퀘스트 오픈해서 퀘스트 시작하면 여기 돈 생기고. 그거냐? 많이 해본 바로 그놈의 그것이죠? 이건 뭐, 한, 5분만 하면은, 자,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게임하기 전에 이미 해본 것 같은 느낌상. 캐릭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캐릭터가 별로? 별로다.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뭐. 캐릭터가 별로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캐릭터가. 독화설병 있고, 뭐, 구청병 있고. 용병 개수가 4개밖에 없는데, 저기 기사가 있으니까 하나 구입해볼까요? 기사 구입했고요. 그가 아니라, 구입하려면 보석이 필요한데, 왜, 45개밖에 없네? 뭐 500개 줬다며. 보석을 준 거구나. 이, 녹색 보석을 준게 아니네요. 헷갈리게 하고 있어. 살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 거고. 야, 시작부터 환생하자. 30스테이지는 가래요. 용병 소환. 이거 구입한 건가요, 지금? 용병 어딨어? 안 보이는데? 던전 보물, 마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 벌고요. 이 돈으로 뭐 퀘스트를 오픈을 해가지고 또돈 벌고. 이거 많이 해봤잖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자동실행하려면 EA가 필요하고, 자동실행은 폰을 꺼놔도 실행되기 매우 편리해요. 자동실행은 환생하면 리셋되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아, 뭐왜 이것만 자동실행하죠? 버프는 뭐야? 적용하고 결론이 똑같은데? 아, 자동실행이 1단계 자동실행, 2단계 자동실행, 3단계 자동실행 그런 식이군요. 알았어. 뭔 소린지 알았어. 그 다음 자동실행을 하려면은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859원씩 빨리빨리 자동실행의 뽕을 뽑기 위해서 이걸 미친 듯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득일까요? 전혀 알수 없고요. 뽕을 뽑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올인. 좀안 봤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1.9A가 생기네요. 여기다 올인한 보람 있네. 그럼 두 번째 거 자동 실행하고 이것도 올인할까요? 그러면 여기도 돈 많이 생기겠지, 그쵸? 이쪽이 워낙 빨리, 쿨이 빨리 돌아가지고 이쪽에 돈이 더 많이 생기는 느낌인데? 0초잖아, 0초. 1초도 아니고, 뭐 이래? 하여튼 1초 안 걸리는 시간에 2.6. AC 팍팍 벌어주네요. 한 20초 걸려? 이거 귀찮아서 하겠나? 20초씩 걸리는 거.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뭐 하여튼 돈이 썩어나니까 그렇게 썩어나진 않네요. 지금 봤더니 확 올려줍시다. 자이언트는 돈이 많이 드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레벨 11, 12, 13 이 정도 찍어줬어요. 용병구 용병활 아 이거는 이 용병 뭐지? 이 용병이랑 저 용병 아 여기 지금 와서 싸우고 있군. 싸우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니 모르겠네요. 사야 되는 것 같은데 보석을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고 400A가 필요해? 왜 이렇게 비싸냐. 자 요거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제일 빨리 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별로 안 생기는 것 같고요. 3초마다 23씩 생긴다는데 이게 더 많이 생기는 느낌? 아 그리고 얻은 돈은 여기다 써주고 그러면 쭉쭉 진행되겠죠? 광고보고 보석 필요 없고 자 상점에 갑시다. 아, 보석을 쓸지 뭔지 몰라도 12시간 2배속 1000개 24시간 2배속 1100원 30분간 공격력 10배가 60분간 공격력 10배가 200 보석? 보석은 얼만데? 그래서 스테이지 건너뛰는 게 2% 뭐 이런 걸로 쓰는 거죠. 게임하기 귀찮으시면 돈 내세요. 뭐 이상한 시스템 해야 돼. 환상의 RPG 이런 방치형 RPG라는 건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게임하기 귀찮으시죠? 제가 대신 게임해 드릴게요. 돈 내세요. 게임을 안 하면 되지 귀찮으면. 11만원 막 신나고요. 하여튼 랜덤 보물박스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자동 실행이 590 A인데 뭐 워낙 돈이 썩어나는 관계상 아무거나 대중 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시작 461 A 주면은 그 다음 퀘스트 오픈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8B야 자동 실행하는데 그 외에 뭐가 제일 이게 제일 리드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빨리 생겨요. 가격대 성능비는 잘 모르겠고 여기다 다 올인을 주고 싶어지는데 그냥 14A가 됐잖아. 여지껏 가진 돈 다 올인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한 듯? 와 30초나 걸려? 너무 오래 걸린다? 2.9B가 생긴다고 하니까 3.6B 생기는 족족 여기다 투자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로 딱 벌은 돈을 여기다 또 투자를 해주면은 되겠죠? 하여튼 돈 많이 벌었는데 저기 위에 용병들이 버벅이고 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용병들한테 업그레이드를 얼마씩 해줄까? 20만 찍어줄까요? 그럼 얘 무슨 스킬 같은 거 없나? 영혼적 회수는 뭐야? 20 정도 찍어주고 뭐 스킬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캐릭터가 뭘로 비호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 별로 키워주고 싶지가 않은데 강화 플러스 1 하려면 저 초록색 보석이 들고 진화는 재료 용병의 강화에 사용된 원소 모두 돌려받습니다. 진화면 진화 재료 용병은 사라집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모아놓으시라 뭐 이런 느낌이고요. 보물은 최소 한 번 이상 환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30스테이지까지 가는데 10년 걸리네? 그쵸? 상점으로 가가지고요. 광고 보고 2배속 보고 광고 두개 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광고 보고 왔고요.
일단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12B가 있는데 자동실행에 하나 투자해주죠, 뭐. 깔까.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거를 투자를 해버렸네. 뭐, 다 올인하고. 다 올인하고. 결국은 금방 돈 벌리겠죠, 뭐. 이거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뭐, 하여튼. 접촉 복귀 1796렙 실화? 1800렙 찍자. 그래서 요거보다 이게 훨씬 더 돈이 잘 벌리죠? 360렙하고는 좀 클래스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럼 129렙, 55렙. 이쪽이 저, 이게 제일 비싸면 이게 제일 돈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다 올인하고, 뭐 아무 때나 올인합시다.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는 상태는 싫잖아요. 거기서 돈이 왕창 들어왔는데 6.7B 많이 필요하네. 8.5B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살 수 있겠네요. 바로 되게 비싸네. 65B를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여는 게 항상 이득이긴 한데 요거 실행해 주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쵸? 1030 스테이지 아직도 못 갔냐? 지하네. 레벨업도 별로 못하는데 이제? 돈이 별로 안 생겨. 그리고 환생하면 이거 여지껏 찍어놓은 거 다 없어지는데 참. 거참 이렇게 한심할 노릇이 있나. 자, 여기다 투자해서 100B 벌어가지고 그걸로 C를 벌 수 있는. 2분 걸리네? 30스테이지까지 가는 공격력을 올려줍시다. 그게 좋겠죠? 자, 다 됐냐? 116B를 얻었고요. 1분 걸리지 30초짜리인데 10배 차이가 나? 용병 사지 못하고요. 아, 제일 싼 용병도 이렇게 비싸니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일곱 여덟 아홉 열 30렙 다 찍었고 계속 찍고 있는데 뭐 딱히 엄청 세졌다 빨라졌다 뭐 이런 느낌 전혀 받을 수 없고요. 뭐 이게 그렇지 사실. 방충 RPG가 뭐 캐릭터 하나하나에 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뭐 하여튼 캐릭터가 안 살아있는데 이걸 왜 키워야 되는지. 그렇다고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닉네임을 이제 너래네요. 짜잔, 환생. 보조 500개 줬고, 뭐 똑같네요. 완전 뭐가 다른지 모르는 그런 복붓 게임입니다. 복붓. 그렇다고 캐릭터가 특별히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주술사를 하나 줬나보네. 여기 보석 많이 줬네. 열 제일 높은 놈이 기사니까 기사 하나 살까요? 다 땡끝? 다 떨어졌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줬고요. 뭐 했는데 어떡하라고. 자, 아까부터 이게 돈 벌기는 꿀이득이었죠. 특히 초반에. 그리고 또 쭉쭉쭉 진행하면은 용병 던전을 매 던전 탐세 던전은 던전 어떻게 해볼까? 던전 들어가서 뭐 여기도 순서가 있군요. 보상 주고 뭐 그럼 아이템 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겠죠? 뭐 레벨 하나도 안 올리고 1레벨 상태로 들어왔는데 뭐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던전은 그냥 튜토리얼 식으로 이기게 해주나 봐요. 오케이. 구레룬 5개 얻었대요. 그런 거고 도전 횟수는 10분에 한 번.
그런 거고.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다. 사실 5분만 5분이 아니라 아이고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넘어가지도 않네 이놈의 광고는. 미안하다. 킹 오브 아발론 좋고요. 좀 넘겨달라고. 킹 오브 아발론이고 뭐고 했는데 좋으니까. 제발요. 아 좋은 게임이군요. 좀 넘겨가세요. 관심 없으니까. 되게 쟤네는 막 폭격이 옆에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되게 유유자적하다. 되게 무슨 맛이 나온 것 같아요. 전쟁 나온 이렇게 전쟁하는 애들이 아니라. 하여튼 시작하자마자 다 알아버렸는데. 꼬물구이 이렇게 뭐 그래서 오크 용병 공격력 1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몸을 구입해서 쓰라고 합니다. 뭐 500개, 1000개, 뭐 150개 이러고 5개짜리도 있긴 하네요. 슬롯을 구입하려면 돈을 써야 되네. 근거리 용병 공격력 8%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몸을 구입해서 쓰라고 하고요. 보물 도감, 보물 엄청 많네요 종류별로. 별 많은 놈 이런 거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용병 업그레이드 비용 85% 감소. 퀘스트 업그레이드 비용 85% 감소. 퀘스트 오픈 골드 94% 감소. 뭐 이런 게 좋은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하면 되는 그런 많고 많은 그냥 흔해 빠진 방청 RPG였어요.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